계신 것처럼 아쿠아플랜 여수에서 해양 생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 최경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바다톡톡 이 아쿠아리스트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래는 저희 꼬마 친구들 위주로 많이 강연을 진행했는데 오늘은 부모님들이 조금 계셔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그 아쿠아리움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아쿠아리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향후 몇 년 후에 그 직업이라는 것을 갖게 될 텐데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하고 간단히 좀 생각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좀 적어봤는데 취미가 직업이 되다 아쿠아리스트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나이대에 어린 나이에 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생물을 좋아해서 이쪽 분야로 조금 더 진로를 잡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쿠아리움입니다. 아쿠아리움의 어원을 한번 보면 아쿠아와 리움 합성어죠. 물이 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수족관이라고 많이 불렸는데 지금은 아쿠아리움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자, 그러면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은 바닷물은 대체 어디서 올까요? 아쿠아리움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굉장히 큰 수조에 물을 과연 어떻게 채울까? 예, 여수나 제주나 부산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아쿠아리움들은 실제로 펌프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가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롯데나 코엑스, 뭐 대구 이렇게 도시에 있는 아쿠아리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있는 물은 이 첫 번째는 아니고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이용해서 물을 담습니다. 두 번째는 탱크로리, 실제로 바닷물을 저희가 탱크를 이용해서 물을 사와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형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염, 소금을 실제로 이용해서 바닷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봉이김선단이 대동강물을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은 바닷물을 사고 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1톤의 바닷물이 혹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억. 1억? 너무 비싼데요. 네. 보통 1톤에 13,000원 정도 해수를 사고 있는데 저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메인 수조가 약 3,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 물을 다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겠죠. 근데 여수는 이 첫 번째 물을 끌어서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지 않습니다. 다음 아쿠아리움의 역할인데요. 아쿠아리움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고래 쇼, 물개 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동물 복지도 많이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쇼들은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생물들을 이용해서 아까 멸종위기 말씀하셨는데 생물들을 연구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하는 기간으로 방향성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하고 있는 생물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어류, 그 다음에 해양포유류, 그리고 파충류, 그리고 기타 생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친구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상어! 백상아리? 네, 백상아리를 저희가 키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네, 이 친구는 샌드타이거 샤크라고 하는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아세요? 그렇죠. 지금 제가 사육하고 있는 흰고래 벨루가라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바다거북, 그리고 완두개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쿠아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아쿠아리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동물들에게 밥 주고 키우는 사람 맞습니다. 수조도 청소하고 자,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 오시면 볼 수 있는 것들을 일을 하는 분들이죠.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형 수족관에서 수중 생물들을 사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영상으로 아쿠아리움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동물 친구들 나오니까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면서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아쿠아리스트도 똑같이 회사처럼 9시에 근무를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루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그 생물들의 안녕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밤에 잘 잤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항상 매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갈 때마다 항상 긴장되는 마음으로 갑니다. 네, 그 기계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 친구들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네, 그러한 직업을 가진 겁니다. 네, 아쿠아리스트의 일상 업무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생물 봐주고 생물 수조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물 관리인데요. 생물 관리는 크게 수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질 및 사육 환경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영양 관리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수조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 오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아쿠아리스트가 열심히 수조를 청소를 해주시는 것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수조 청소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손을 많이 흔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나한테 손만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수조 열심히 청소하다가 우리 친구들 오면 열심히 손 흔들어주고 네, 왜냐하면 아쿠아리움 오신 분들은 굉장히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청소 열심히 하다가 손도 많이 흔들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청소만 하면 한 시간 할 거를 손도 흔들어주고 우리 친구들 밝은 얼굴도 보고 하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수조 관람장 외부 및 내부 청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에 여러분들 지저분하고 더러워고 많고 곰팡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지나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네, 해양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있는 그 수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우리 친구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조 관리를 깨끗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상부 청소라고 나와 있는데 해양포유류들은 물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일광욕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부 지금처럼 이렇게 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쉬다 보면 우리 친구들 배설물도 뭐 똥도 쌀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똥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 신생아를 가진 어머님하고 그리고 사육사 이 두 명인 것 같아요. 우리 정상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건강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정상변을 보면 아, 이 친구가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는 그 수조 청소하는 것이고 저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는 물범, 찬물범 수조인데 물을 빼고 직접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아쿠아리스트가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서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생물 밥 주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것만 보시겠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매일 그 다이빙도 하고 저기서 청소도 매일매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질 관리인데요. 우리 물고기들, 어류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인데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밥? 공기죠. 자, 여러분들 코를 막고 1분만 참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물고기에게도 똑같아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물인데 우리 사람들은 폐가 있기 때문에 폐호흡으로 호흡을 할 수 있지만 물고기들은 폐를 덮고 아가미를 이용해서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 아가미를 이용해서 가스 교환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시면 수온도 체크하고 용변산소 이게 물에 녹아있는 산소 그리고 pH, 비중,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염 등등등 이제 많은 항목들을 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고 생물마다 다 원하는 좋아하는 수조 수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에 맞게 네, 수온을 수질을 체크를 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질들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이게 사람 모양인데 사람으로 조금 비유를 해왔어요. 우리 사람의 장기로 비유를 하면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펌프가 물을 쏴줘서 배관을 이용해서 물을 타고 가서, 그리고 여과기에서 여과 찌꺼기들을 걸러주고, 그 다음에 살균기, UV나 오존 등을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열기환기를 이용해서 생물의 살아가기에 좋은 수질을, 수온을 맞춰주어서 다시 그 수조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쿠아리움은 총 세 가지의 파트가 있는데, 그 어류 파트, 포류 파트, 그리고 설비 파트, 총 세 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이런 설비 같은 관련된 내용들은 설비 파트, LSS 분들이 아쿠아리움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영양 관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먹는 먹이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먹이입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깨끗한 먹이를 잘 설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급여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냉동 사료는 사료들은 냉동이 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런 파괴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비타민이라든지 이렇게 마주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양포유류 전용으로 나와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그런 비타민도 많이 채워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남아프리카 바다사자, 오타리아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작아 보이지만 70kg 정도 몸무게가 나가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체중도 측정을 해줘서 몸무게가 찌고 빠질 때 먹이량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아프리카 펭귄 맞습니다. 자카스 펭귄이라고 하죠. 이 친구는 유일하게, 아니 이 친구는 그 더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친구죠.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즐기시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료 종류가 또 나와 있는데, 우리 벨루가가 먹고 있는 그런 사료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여기서 흰골의 벨루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뭘까요? 청어. 청어. 고등어? 정답은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네, 우리 고래는 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큰 먹이랑 작은 먹이랑 같이 주면 큰 먹이를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알아봐요. 저도 알아보고.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는, 우리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밥을 줘? 이러면서 안 먹고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입사원들은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친구가 밥을 먹더라고요. 우리 친구에게 신뢰도 주고 교감도 쌓아주고 하면은 우리 친구가 사육사에게 믿음을 갖고 밥도 잘 먹더라고요. 자, 그리고 생물 관리 중에 조금 어류하고 포유류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어류는 실제로 그 메인수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통 메고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직접 가오리나 상어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타겟 피딩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먹는지 안 먹는지 직접적으로 가서 먹이를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약욕을 통한 피부 기생충 제거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큰 가오리 통에다가 놓고 약욕을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가오리는 우리 사람처럼 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몸에 기생충이 붙으면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이 간지러운 기생충을 떼어주기 위해서 약욕이라는 것을 하는데, 보통 해수에 사는 친구들은 담수에다가 넣어서 약욕을 하고, 담수에 사는 친구들은 해수에다가 넣어서 약욕을 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약을 타서 우리 친구들 약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포유류, 여기에 정형행동 방지를 위해서 행동공부화를 진행을 하는데, 제한된 사육공간 내에서 우리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사육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행동풍부화가 꼭 필요합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장난감들이 많이 있죠. 행동풍부화라는 것은 우리 생물에게, 키우고 있는 친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 자극으로는 환경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감각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먹이를 다르게 줘서 자극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행동 공부화를 열심히 많이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지루하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건강관리에서 우리 해양생물들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늦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물 전시인데, 자,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 보니까 니모 흰동아리도 있더라고요. 네. 생물 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쿠아리스트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생물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건데, 먼저 전시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니모 흰동아리를 전시를 할 거면 어떻게 전시를 할 건가. 이 친구는 뭐 말미잘의 몸을 비비거나 사운드를 숨거나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또 이런 수조를 만들어 줘야겠다 하면은 이런 디스플레이 제작을 합니다. 산호라든지 말미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니모 흰동아리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아쿠아리움 수조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먼저 전시 컨셉으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때 봄이나 가을,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전시할 건지, 아니면 주제, 이 공생하는 친구들 있죠? 곰치나 새우 같은 친구들 같이 살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수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생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해마 같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수조를 만든다거나, 이런 컨셉을 잡아서 처음에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용 수조를 만들어야겠죠. 이 수조는 요즘에는 기성품으로 많이 파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거나 아니면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수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장어류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장어류 친구들은 계속 어딘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습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수조를 꾸며준 내용이고, 세 번째 해마는 꼬리를 감고 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호들을 이용해서 해마 수조를 꾸며줍니다. 생물을 데려오는 일은 인근 지역에서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이 직접 채집도 합니다. 남해에 있는 죽방염이라는 곳인데, 이 죽방염이라는 곳에 가서 실제로 아쿠아리스트가 가서 가슴장을 입고 물 젖으면서 생물들을 데려오는 일도 하고, 가끔은 갯벌을 끼워 다니면서 생물들을 채집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파리를 채집하는 내용인데, 여수나 고성 쪽, 고흥 쪽에 보면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해파리를 직접적으로 채집을 해서 해파리를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아버님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낚시하면 뭐 감성돔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감성돔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쁜 알록달록한 친구들 좋아하잖아요. 예쁜 친구들은 대부분 따뜻한 곳에 살기 때문에 동남아 쪽이라든지 일본 아래쪽에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갖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설치를 통해서 수조의 안정화를 이룹니다. 안정화를 이루게 되면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멋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조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물의 전시는 또 생물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 어명판입니다. 여러분들 아쿠아리움 가면 어명판 많이 보실 텐데, 이 어명판을 이용해서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인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생물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아까 저기 밖에도 있더라고요. 네, 다 아시죠? 닥터피쉬.
네, 요즘에는 생물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증강현실처럼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영상 매체들을 이용해서 우리 바다 생물들의 정보를 또 전달하는 일도 아쿠아리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스트가 하는 일에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에 오면 설명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께 어떤 친구들인지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흰골에 벨루가 친구도 있고 여기는 아까 나왔던 아프리칸 펭귄 친구도 있죠. 설명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설명해주는 일도 아쿠아리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펭귄,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우리 펭귄들을 보면 이 배에 점이 많이 나 있어요. 검은색 점이 많이 나 있는데 이 점의 위치와 개수가 다 달라요. 이것을 보고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배에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종보존 교육입니다. 저희 지금 아쿠아플랜 여수에서는 바다거북 종 번식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다거북 종보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나와서 아쿠아리스트가 어떤 직업인지 이런 진로 특강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이런 특강도 하고 아쿠아리움 어떤 곳인가 또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아쿠아리스트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학예사분 그리고 수의사분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지금 증강현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런 생물들이 아니고 실제로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에 오면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생물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치료인데 하는 일이 좀 많죠. 아쿠아리스트가 아쿠아리움에서 그 생물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조 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혜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좀 가까이에서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침 해명 가까이 왔네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곧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갈 때까지 가만히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양왕 경공단 임성호입니다. 돌고래 한 개체가 들어와 못 빠져나가서 구조 요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출동 가능한 구조치료기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곧 출동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 실제로 저희가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요. 아까 나왔던 고래 친구 이름 혹시 아세요? 네?
상갱이 맞습니다. 상갱이도 우리나라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해양보호 생물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그리고 개체 수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친구들을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약 91종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래상어 그리고 그 막시상어 있죠? 막시상어랑 그리고 해마 이런 친구들이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혹시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전화를 하면 되는데 혹시 어디로 전화하는지 아시는 분? 119?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119로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구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이 친구들을 구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출동을 했을 때 이 친구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가장 베스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친구를 뭐 탈수만 했을 때 수액만 빨리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친구가 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디를 많이 다치거나 도저히 바다로 돌아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기관으로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도 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생물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커다란 해양 생물의 경우 직접 접수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아쿠아클라넷은 다양한 생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땐 드레싱 처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심박수 확인과 폐 청소를 진행합니다. 다음 환자들. 해양 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메디컬 트레이닝을 통해 관리합니다. 공기공 검사와 항공을 통한 체온 측정 또는 치아 검진 등을 통해 생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람처럼 초음파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며 세포에 붙은 기생충도 약용을 통해 제거해줍니다. 생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수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아쿠아리스트와 함께 상의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은 친구들을 더 건강하게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건강해지면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아까 봤던 그 상갱이 같은 친구들은 요즘에 신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우리 친구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고래가 거래가 됐어요. 상갱이가 거래가 됐는데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이 됨으로써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민분들이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잘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여수 쪽에 거북이가 많이 지금 또 잡혀가지고 저희가 구조활동을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보전 활동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치료를 다 받거나 번식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바다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의 동보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쿠아플라넷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에서는 여러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새끼들도 많이 태어나고 좀 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도 하고 있는 아쿠아리스트였고요. 짧지만 아쿠아리움과 아쿠아리스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강의는 이곳으로 마무리 짧게 하고 우리 친구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얼마나 많으신가요? 저희가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아쿠아리스트는 어차피 서비스직이에요. 그래서 많은 급여를 기대할 수 없는 직급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스트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셔야 쭉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지금 10년 차인데 그 전에 10년이 안 돼서 그만두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소위 그 매니아라고 하죠? 오타쿠라는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난 생물 좋아하고 생물 키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와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다른 일을 찾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10년 좀 넘어가면 30중반? 300중반 정도 갔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 아쿠아리스트가 되시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다이빙은 꼭 하셔야 가능합니다. 다이빙, 왜냐하면 물에서 생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이빙은 꼭 필수로 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수산질병 관리사라든지 수산양식기사 이게 자격증 두 개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를 프리패스로 통과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근데 아쿠아리스트는 서류 말고 조금 면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냐면 그 어떤 일을 해봤는지 어떤 그 경력이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곳에서도 근무할 때 항상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면 왜냐면 이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해봐야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인데 이런 분들은 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평가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근무하시거나 하실 때는 좀 성실하게 잘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피라냐를 잡을 때 손 물릴 때 있어요? 피라냐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엄청 난폭하고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강에 빠지면 달려들어서 와악 하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수초청소로 들어가면 다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는데 실제로 피가 좀 나거나 피냄새를 맡거나 한 친구가 공격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기는 해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빨 또한 굉장히 날카롭고요. 여러분 나중에 피라니아 수초를 가시면 피라니아가 이렇게 공격당한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공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들끼리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행동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피라니아 나중에 수초 가시면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피라니아 피딩도 하는데 이런 명태 같은 거 한 50cm 정도 되는 명태를 주면은 한 1분 정도면 싹 없어지고 뼈만 남기는 합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아쿠아리움에 있는 생물들은 다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트레이닝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의를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어느 학과를 졸업해야 되나요?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먼저 해양 관련된 학과나 그 생물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따기 위해서 수산생명의학과라는 그 학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수산생명의학과는 수산질병관리사라는 관리원을 낼 수 있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말씀드리면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산질병관리사를 가진 그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이 절반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양식학과, 그 외에 생물학과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사실 흰고래 친구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는데 흰고래 친구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때 그때 들어왔고요. 들어오는 거는 저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단가라는 거 있죠? 고래들 보면 옮기는 그 단가 있죠? 거기 들어서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여수까지 와서 여수에서 수조로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수 말고 아쿠아리움 같은 건물이 발달한 도시가 있나요? 저희 아쿠아 플라넷만 하더라도 지금 여수, 제주, 일산, 육삼, 광교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 외에 부산, 그리고 대구, 롯데, 코엑스 이렇게 큰 수조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 최근에 롯데는 지금 저기 해외 베트남에도 아쿠아리움을 하나 지었죠.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은 제주에 있는 아쿠아리움 만 톤이 조금 넘고요. 여수가 6천 톤. 나머지는 한 4천 톤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의 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해양 생물을 약간 잡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방류를 해주면 그 친구가 어떻게 다시 무리로 돌아가서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거북이 같은 친구들은 구조를 하게 되면 GPS 기계를 달아요. GPS 기계가 저희가 약간 굉장히 고가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코엠이라든지 국가기관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착기기를 달아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년 다 모든 생물들에게 다 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큰 성체라든지 그런 특별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달아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친구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확히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 거북이를 저희가 방류 행사를 하는데 방류를 한 친구가 저기 3,000km나 되는 그 곳을 헤엄쳐서 저기 베트남에 해안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GPS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베트남에 있는 그 해안가가 중요한 이유가 거북이가 어린 친구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주도에서부터 이렇게 헤엄을 쳐서 해류를 타고 열심히 가서 그곳까지 정착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동물들이 화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막 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특히나 저는 벨루가 수조를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화나면 이불 이만큼씩 벌리고 저를 막 물려고 막 쫓아다녀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장난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킥킥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먹이에요, 먹이. 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또 특식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라든지 평소에 주지 않았던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주면은 우리 친구들 얼굴이 싹 바뀝니다. 굉장히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좋은 기분이 좋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강의해 주신 최경호 대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